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실 규명을 방해할수록 더욱 짙어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하자 여당 측 위원들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것이냐며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 사생활 조사하는 거 그런 거를 네네. 뭐 제외하겠다고 명백한 의사 표시가 있으면은 네네. 우리가 뭐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날 낮에 사생활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하느라고 참사에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교훈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특조위를 흔들고 진상 규명을 막을수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